계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퇴사 욕구가 극에 달한 교양만두 팀원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팀원 대표로 만두가 연봉 협상에 나섰습니다. 1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쯤 합시다. 연봉을 한 번에 4배나 올려달라고? 미친 거야? 2달러 2배로 하지. 4달러. 좋아. 3달러. 3배까지 올랐어. 이건 말도 안 되는 파격 인상이야. 4달러. 아, 미치겠네. 좋아. 4달러.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여러분, 이거 상황극인 거 아시죠? 저희 당연히 4달러보다는 많이 봤어요. 회사는 물론 용돈 협상, 가격 흥정, 친구와 여행지 정하기 등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린 매일 크고 작은 협상을 합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던 야인들의 시대에도 협상은 최고의 전술이었죠. 오늘 교양만두에서는 인생 치트키가 될 수도 있는 협상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을 막은 유명한 협상이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체제 대립이 극명하던 냉전 시기, 1962년 10월 14일 쿠바의 상공을 지나던 미국의 정찰기 한 대가 소련이 미국 몰래 건설 중이던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발견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의 거리는 불과 150km 내외. 쿠바에서 미사일을 쏘면 약 8분 후 워싱턴과 뉴욕 같은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미국은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무기를 실은 소련의 배가 쿠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쿠바 해상 봉쇄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요. 누구 하나 선빵을 날리거나 소련의 배가 미군의 봉쇄선을 넘는 순간 핵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입니다. 다행히 이 위기는 1962년 10월 28일 소련의 수장 흐르쇼프와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극적 타협으로 종결됐는데요. 이때 미국 측의 협상 과정이 외교 협상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사실 대책 논의 당시 초반에는 소련을 먼저 처벌이자는 높박고 강경파들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정말 인류 절멸의 시나리오도 가능했겠죠. 미국은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적었던 쿠바 해안 봉쇄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소련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줬습니다. 또한 케네디는 소련을 자극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단어 사용을 최대한 절제했는데요. 예를 들어 쿠바 해안 봉쇄라는 말에 봉쇄는 국제법상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때문에 발표 당시에는 쿠바 해안 격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부감을 줄였죠. 둘째,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전략을 선택하기. 갈등이 극에 달했던 10월 27일 흐르쇼프에게서 먼저 협상 제안이 왔습니다. 쿠바 불가침과 터키 미사일 기지 철수, 이 두 가지를 약속해주면 소련도 쿠바에서 나가겠다라는 제안이었죠. 근데 갑자기 웬 터키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 전에 미국은 이미 모스크바 사정거리에 위치한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폭탄을 맞교환하자는 거였죠. 문제는 당시 미국이 이 제안을 즉각 받아들인다면 동맹국 간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위신이 나락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을 한다면 협상이 결렬되고 말겠죠. 여기서 케네디의 선택은 비밀 협상, 흐르쇼프와 극비리 협상에 나섰는데요. 쿠바의 불가침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터키 미사일 기지 철수는 지금 바로는 좀 곤란하다. 동맹국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 5개월 안에 반드시 철수하겠다. 단 그때까지는 이 제안 사항을 비밀로 해달라. 흐르쇼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위험은 차단하는 고도의 협상 기술을 쓴 것이죠. 여러분, 협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만약 만두가 연봉을 500만 원 이상 올리고 싶을 때 연봉 협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건 믿을 만한 구석, 즉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베트나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미 경쟁사에서 500만 원 인상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면 만두는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도 잃을 게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누가 더 매력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베트나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협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트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96년 야심차게 한국에 진출한 세계 2위의 대형마트 체인점인 까르푸. 하지만 10년 만에 한국 시장 철수각을 잡게 됩니다. 이때 까르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가격에 매각한 후 한국을 떠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 까르푸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롯데마트 하나뿐이었고, 그렇다면 헐값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까르푸는 매각 시기까지 5개의 매장을 더 오픈하겠다는 전략을 씁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다 계획이 있었죠. 당시 79개의 점포를 확보하며 업계 1위 자리를 넘사로 지키고 있었던 이마트. 그런데 만약 업계 2, 3, 4위가 까르푸를 인수한다면 점포 수를 늘려서 얘네가 업계 1위를 넘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위협을 느낀 이마트는 물론 업계 2, 3, 4위가 모두 까르푸 인수 협상에 뛰어들었죠. 이로써 까르푸의 몸값은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결국 까르푸는 롯데마트와의 협상에서 점포수 확대라는 승부수를 띄워서 이마트를 자신의 베트나로 개발한 것이죠. 까르푸는 결국 이랜드에 인수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팀에서 중대한 협상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앞서 나온 협상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반대파를 발라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아참, 재택근무라서 화상으로 만날 건데요. 이럴 때 화상회의 툴이 매끄러워야 성공적인 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상 중에 막 이런 꼴 보이면 안 되잖아. 비대면으로 협상할 일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화상회의 툴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리모트 미팅. 한국인 맞춤형 기능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리모트 미팅은 커말못도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 화면에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회의나 컨퍼런스에도 적합하죠.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오프라인에서 마치 빈 회의실 찾아 들어가듯 라운지에서 이미 만들어진 회의실을 클릭해 들어가면 개설 완료. 팀원들에게 링크만 전송하면 초대도 완료. 자, 오늘 협상하는 바로 저녁 회식 메뉴 정하기입니다. 삼소파와 파스타파로 갈렸는데요. 일단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자자, 우리 사람은 6명, 회식비는 10만원이다. 파스타집 메인 주류가 와인이지? 술 많이 먹고 싶으면 삼소가 답 아닐까? 다음, 윈윈 전략 사용하기. 자, 아리, 너는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고 싶어서 지금 파스타집이 가고 싶다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럼 여기 어때? 어? 개 예쁜데? 마지막으로 베트나 활용하기. 자, 먼저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화면 모드를 이렇게 바꾸고, 뭐 그래도 너네가 삼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나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지. 뭐야, 또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회의 내용은 따로 기록할 필요 없이 AI가 대신 기록해줬고요. 이렇게 녹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계획대로 삼겹살에 소주를 때리러 갔죠. 협상 참 쉽죠? 교양 만두였습니다.